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만 9천 명대로 넉 달여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하루 15만 명 안팎에서 이번 재유행의 정점을 예측했는데 이제 예측 규모에 사실상 도달했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만 9,897명 나왔습니다. 지난 4월 중순 이후 116일 만에 가장 많은 숫자인데 2주 전과 비교하면 1.5배 수준입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재유행 정점이 올 수 있다며 하루 15만 명을 최대치로 예상했는데 여기에 다다른 겁니다. 특히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20.1%까지 높아졌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64명으로 3개월여 만에 가장 많았고 사망자도 전날보다 11명 늘어난 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산세를 주도하고 있는 BA.5 변이의 국내 검출률은 8월 1주차 75.2%까지 상승했습니다. 면역 회피력이 높은 BA.5의 특성과 함께 7월 넷째 주 기준으로 재감염 추정 사례가 확진자의 5.43%까지 늘어났습니다. 전파력이 높은 변이의 우세화, 또한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 면역 또는 백신 면역의 효과 감소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방역당국은 일단 백신 접종으로 항체 형성이 어려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항체 주사제 이부실드 투약을 시작했습니다. 혈액암 환자나 장기 이식 환자 등 국내 1만 명 정도가 대상인데 첫날인 어제 18명에게 이부실드 투약이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또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를 합쳐 먹는 치료제 94만 2천 명분을 추가로 계약했는데 먹는 치료제 처방도 대폭 늘려 위중증 환자 발생을 최대한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 방역당국은 오는 10일부터 한 달간 인천, 김해, 제주공항으로 입국하는 단기 체류 입국자에 대해 공항검사센터에서 입국 1일차 PCR 검사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